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촬영을 왔다가 한 3시간 가까이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. 그렇게 됐네요. 근데 딜레이가 된 이유인 즉슨 제가 이제 그 손님께서 그 점사를 보시다가 그 오신 손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셨는데 참 희한하게도 저희가 손님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빙의 관련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. 그리고 퇴마의 장면을 뭐 담은 것도 아니고 근데 유독 참 손님께서는 이런 빙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퇴마 의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연결해서 이렇게 통해서 좀 많이 오시고 계세요.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림꽃을 진행을 해주고 있던 아이였었어요. 근데 원신에서 원신에서 자꾸 흔드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 들었잖아요. 신이 한 방에 가. 그래서 가면 그게 어떻게 신이겠냐고. 그렇죠. 잡신이지. 근데 원신에서 이렇게 막 흔들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흔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실려갖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신하고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둘 다 느끼는 게 똑같아.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지기를 타고 뭐를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는 내려놓고 하나에서는 못 내려놓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까지 또 왔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이라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그래도 내가 업이라는 걸 모시고 있었거든.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내려놓는 거지. 근데 이제 부모하고 딸이니까 이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합의가 된 거야. 내가 그래 엄마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 내가 거기서 자리 자정을 하겠다. 근데 딸이 데리고 있던 그 동자 애기들 같은 경우는 가기 싫은 거지. 난 여기 엄마가 더 좋은데 이쪽으로 엄마한테 가게 되면은 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만 있잖아. 그럼 난 놀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해야 되고 심부름만 해야 되고 싫단 말이지. 보통 그래 집에서 내가 지난번 영상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. 향 피지 말아라. 그렇죠. 항상 물 떠놓고 빌지 말아라. 막 그러는데 집에서 막 갑자기 향이 피어지고 싶고 물을 떠놓고 빌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게 좀 길게 가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와. 저 같은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되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. 되게 그래도 갑자기 막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일반인한테는 그렇겠죠. 안 하던 막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가 얘가 공부만 하던 범생인데 갑자기 어제 듣도 못한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욕을 한다든가 막 부모한테 막 이상한 막 이런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무섭잖아요. 그쵸.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빙된 게 보이잖아. 빙의가 된 게. 근데 부담되는 게 아니라 빨리 테마 의식을 진행을 해서 빨리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테마 의식을 진행을 해서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원래 저 사람이 저런 분이 아닌데 머리가 참 똑똑하고 맑고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또 인정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렇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많죠.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정신과에서도 무속을 추천한다라고. 네 맞아요. 이런 분들이 일단은 무속인 선생님네 집에 이렇게 왕래를 안 했던 분들이면 일단은 첫 번째로 데리고 가는 게 병원이잖아요. 정신과. 그렇죠. 근데 정신과에 가면은 일단 거기가 1번으로 나오는 게 다 조현병이래. 뭐 심한 우울증? 뭐 이런 거? 그렇죠. 뭐 현대 의학으로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.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데요. 일단은 무속인 집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 가서도 안 될 적에는 다시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병이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현대 의학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 있을 때 이런 거보다 하고 이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. 이게 세월이 이제 조금씩 계속 지나면서 안정제나 뭐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그렇죠. 몸이 깔아앉는 거는 사실이야. 근데 이 정신은 말짱하거든. 정신은 뚜렷하단 말이지. 미친 정신이. 몸은 무기력해서 못 움직일지 몰라도 이 미친 정신은 또 뚜렷하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나. 그럼 약만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게 다 수면제, 안정제 이런 쪽으로. 그쵸.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복용을 하다 보면요. 뇌가 쪼그라들어.
그러다 보면 건망증도 심해지지, 치매도 또 빨리 와버리지.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조현병이라고 판정을 받고 한 5년, 7년 이렇게 7년,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거렸다가 이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빙의도 너무 오래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다 보면 모르고 오래 있다 보면 정신도 친다고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. 그쵸. 우리가 퇴마 의식을 해서 잡기신들은 빼냈지만은, 빼냈지만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뭐라 그랬어? 뇌가 쪼그라든다 그랬어. 치매, 건망증. 막 이런 게 빨리 오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치는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정신과를 이렇게 데려가는 걸 못 데려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. 모르잖아. 거기 가서 내가 1년 약을 먹고, 1년 약을 먹고, 뭐 한 1년 반 약을 먹고, 뭐 호전이 되는 게 보이면은 그걸 맞아 정신병일 수도 있어. 근데 1년 이상 이렇게 가 있을 때는 빨리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. 뭐 방송상에 뭐 유명하다라고 하시는 어떤 이런 뭐 퇴마사분들이 많이 있지만, 근데 거기에만 그렇게 몰릴 것 같아도 참 항상 선생님이 어떤 통화하거나 그러면 빙의 퇴마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참 그만큼 뭐 정말로 용하시니까 모르시겠죠 진짜. 잘 모르겠어요 저는. 나는 난 나름대로의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뭐 퇴마 이런 쪽으로 해서 유명한 선생님들 많으세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거의 오시면은 다 빙의, 퇴마, 뭐 아니면 신병 이런 쪽이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몰리시더라고. 병원도 있잖아요. 내과, 외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저쪽 이 계통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제가 극과인가 봐요. 과가 과가 좀 퇴마과 이제 퇴마과 경면주 별명 경면주사라니까 귀신들 나 보면 다 도망간대잖아. 아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되게 한복 색상이 빨갛게 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그랬네요. 오늘 또 이런 손님 오실 줄 알고 이렇게 빨갛게 또 막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. 그러니까요. 오늘은 어떻게 빙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빙의 테마 쪽도 그러니까요. 이렇게 이쪽으로 또 얘기가 흘렀네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